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땅콩 캔 자리에 쪽파. 올해 들어 6차 심고 있습니다. 1시간 투자입니다. 아, 이것은 1시간 딱 이 자리가 땅콩 캔 자리인데요. 땅콩 캐고 나서 제가 지금 쪽파를 심으면은 내년 봄에 겨울을 나고 한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한 3월달쯤 되면은 겨울을 난 쪽파기 때문에 엄청도 맛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딱 투자해서 갈리기로다가 갈리기가 저는 뭐냐면은 이 호미가 손 갈리기에요. 제가 다 두둑 만들고 땅콩 캔 자리에 그리고 약재 뿌려주고 그리고 쪽파를 이렇게 심었답니다. 쪽파 심기는 쉽고요. 이렇게 쪽파 남겨놓은 쪽파를 한 뼘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놓고 쪽파 좋죠. 이렇게 하고 쫙 먼저 이름 편하게 해야지 돼서 이렇게 한 줄로 쫙 늘어놉니다. 그런데 지렁이하고 이렇게 흙을 파다 보면 지렁이하고 달팽이처럼 생긴 게 엄청도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땅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땅 흙 좀 보세요. 와, 우리 집 흙은 완전 땅이 텃밭 농사이지만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고 인증샷을 남긴답니다. 여기가 땅콩 캔 자리라고. 그리고 쫙 일렬로 이렇게 쫙 해놓고서는 덮을 때는 그냥 손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덮으면은 일이 끝난답니다. 이렇게 딱딱 쉽죠? 시골 농촌 일은 까치가 까까까까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까치 몇 마리가 까까까까 하면서 까치가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은 흙 덮기는 10분 만에 끝나요. 이렇게 짝짝짝짝 빠르죠? 엄청 한 손으로다가 짝짝짝짝 이렇게 쭉 늘어놓은 다음에 한 손으로 짝짝짝짝 이렇게 하면은 10분 만에 끝난답니다. 요거는 제가 5차 쪽파 심었던 자리인데요. 하얀색 보이나요? 하얀색은 제가 비료를 훌훌 뿌려줬답니다. 이렇게 엄청 땅콩 캔 자리 땅콩 이거 이렇게 비료를 쫙 뿌려주고 이게 제가 가까이 심는 원인은 이렇게 자랐을 때 하나는 뽑아먹어요. 미리 그래서 쪽파 심는. 그리고 여주도 이렇게 땄답니다. 오늘 여주는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2022년 10월 13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성시청 서부놀이센터 목요일 라인댄스 노인복지관 수업하는 날이라요. 1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주는 가지고 갈 거고요. 누구한테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드릴 거예요. 쪽파 이렇게 하얗게. 근데 쪽파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이 아랫밭에다가 쪽파를 제가 1두둑, 2두둑, 3두둑, 4두둑, 5두둑 심었답니다. 그리고 저 텃밭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김장 비추는 제가 60일 배추로 키우는 건데요. 약을 안 줬더니 무공해로다가 키운다고 약을 안 줬더니 벌레들이 이렇게 구멍을 숭숭숭숭 파먹었답니다. 이파리를. 그래도 그냥 약 안 주고 키우는 거랍니다. 내가 먹을 거니까 무공해로다가 키우는 중이랍니다. 김장 배추 60일 키우기. 날씨를 보니까는 너무 맑고 청량합니다. 텃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해바라기 있는 곳으로 갈 건데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며칠 전에는 엄청 춥고 그러더니 다시 가을로 돌아왔어요. 가을은 참 좋다. 가을은 여행 다니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조심조심조심 해바라기꽃 있는 데로 간답니다. 핸드폰 들고서는 요게 해바라기예요. 우리 집 제가 해바라기를 곳곳에 많이 심어놨는데요. 지금 한창 해바라기가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엄청 예쁘죠? 이렇게 농원에다가 해바라기 한 200개 정도 심어놓으면은 모종을 씨앗 뿌려서 모종. 그러면은 가을 이맘때쯤 해바라기는 축제장에 온 것처럼 집에서 실컷 꽃 구경을 한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죠. 와, 이렇게 해서 제가 해바라기 꽃도 구경시켜 드렸고요. 좋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피는 꽃들이 바우세미 농원에 한참 피어 있답니다. 이것이 무슨 꽃이냐면은 가을이면은 항상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죠. 아마도 11월 달까지는 예쁘게 피어 있을 거랍니다. 예쁘죠? 예쁨. 전형적인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요. 꽃들이 가을에도 이렇게 바우세미 농원에는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예쁘죠? 이제 부지런 떨면서 노인복지회관에 운동 나갈 거랍니다. 집에서 1시간 투자하고 운동 나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을은 또 코스모스. 이쪽으로 오면 코스모스가 심어놨더니 가을에도 이렇게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 있답니다. 한들한들. 까미야? 우리 집 까미가 내가 핸드폰에 영상 찍으면서 뭐라 그랬더니 어머머머머머 그 짖고 있어요. 가을에 집에서도 이렇게 코스모스를 실컷 본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가 지금 10월 13일인데요 이렇게 피어 있어요. 예쁘죠? 소나무 타고 가는 클레마티스가 봄에 5월달서부터 피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달리아 꽃 구경하세요. 우리 집 바우세미 농원의 달리아 꽃이랍니다. 쪽파는 제가 많아가지고 쪽파 종구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쪽에도 스티로폴리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스티로폴 올해도 한 5개,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했고 10개를 심어놨는데 여기에서도 쪽파를 이렇게. 근데 요게 쪽파 이제 필요할 때요. 여기 잘 됐어요. 하나를 뽑아볼까요? 와, 이렇게 잘 됐어요. 잘 됐죠? 스티로폴 안에서도 쪽파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요거 데쳐서 무쳐 먹으면은 쪽파가 맛있답니다. 예쁘죠? 요게 소나무에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 하트 모양 소나무예요. 예쁘죠? 예쁨, 예쁨. 그리고 맹문동 꽃은 소나무 아래 맹문동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던 꽃들은 지고 이제 더 예쁜 잎사귀로 이렇게 바뀐답니다. 와, 하늘을 볼까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 저 이제 국화꽃 이제 꽃 피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렇게 국화꽃을 이렇게 했는데 대국인데요. 이거 꽃송이는 다 따줘야지 돼요, 밑에. 그래서 위에 하나만 크게 남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국화꽃 키우기. 예쁘지 않나요? 이쪽서부터 저쪽서부터 가을에 피는 꽃들이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엄청도 많답니다. 봉선화는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 예쁘죠? 예쁨. 제가 이제 텃밭으로 가겠습니다.
텃밭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좋죠. 바흐세미 농원입니다. 텃밭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제 텃밭으로 가고 있는데요. 텃밭으로 가면서 여기 집 앞에 이렇게 작품이로 해놓는 작품들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요거는 이렇게 화분들은 작품이로다가 해놓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작품이로 해놓고, 이끼도 작품이로 해놓고, 와, 예쁘죠? 요쪽으로 쫙 가면서, 커피나무도 쑥쑥 자라고 있어요. 텃밭으로 가면서 꽃 구경을 실컷 하는데요. 사계절 장미는 지금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게요. 장미는 5월달서부터 꽃피기 시작하면요. 10월, 11월달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요게 우리 집 사계절 장미랍니다. 장미 향기를 맡아볼까요? 향기도 나네요. 향기도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꽃인데요. 분꽃이 색상이 다 달라요. 내 그림자로다가 분꽃이 잘 안 보이네. 이게요. 색색마다 요거 예쁜 분꽃. 예쁘죠? 분꽃도 이렇게 다 달라요. 꽃씨앗 뿌려가지고 분꽃은 이렇게 키운답니다. 바흐세미 농원에서 꽃 구경하려고 햇빛에 예쁘죠? 예쁨. 이것이 분꽃이랍니다. 예쁜 것 같아요. 와, 자기 나무 좀 보세요. 자기 나무는, 와, 씨앗 뿌려서 자기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요. 완전 크게 자라갖고, 이게 씨앗 뿌린 지 지금 이제 6년째 아마 되는 건데요. 요렇게 나무로다가, 하늘하늘. 이 파란 거는 뭐냐면 할미꽃 모종이에요. 바흐세미 농원의 할미꽃 모종 키우기. 와, 저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까치들이 막 까치. 달리아꽃 예쁘죠? 이쪽에 다 이 화분이 할미꽃 모종이고요. 달리아 좀 보세요. 이쪽에도 달리아, 저쪽에도 달리아. 달리아꽃 엄청 많아가지고. 와, 이 해바라기는 내 키보다 더 커요. 한 2m 정도 자란 건데요. 저온저장고 밑에 아래 앞에 이 해바라기가요. 와, 저온저장고 앞에 해바라기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키가 내 키에 두 배는 자라가지고 엄청 내가 핸드폰을 손을 반짝 들어서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부추는 씨앗으로 바뀌고요. 아하, 이쪽에 해바라기 꽃도 예쁘지만 다할리아 꽃도 너무 예뻐요. 제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다할리아 꽃을 심어놨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요, 다 다할리아 꽃이에요. 지금 벌레가 아니고 벌이랍니다. 벌들이 속에 다할리아 꽃 속에 폭 빠져가지고 꿀벌들이 이쪽 고랑이로, 그리고 나비도 이 다할리아에 나팔 하면서 다할리아 꽃에 나비들의 향연이랍니다. 나비 예쁘죠? 가을이면은 이렇게 집에서도 가을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바흐세미 농원입니다. 직접 가꾸어 주는 거고요. 와, 날라갔다. 포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이파리는 노란 가을 단풍이로다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노란색은 은행 이파리고요. 제가 요즘 은행 죽기를 한답니다. 하루에 은행이 쫙 깔렸어요. 밑에 언두막 옆에 은행이 쫙 깔렸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루에다가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은행 줍기를 한답니다. 이 아래가 은행이로다가 쫙 깔려 있거든요. 여기 제가 줍는 거고요. 바흐세미 농원에는 은행도 많답니다. 저 주실 만큼만 딱 줍고 안 주세요. 작년에도
한 다섯 마리 정도 주웠나? 이렇게 쫙 걸렸어요, 은행이. 여기 은행나무. 가을 단풍이로 은행이 가을 단풍으로 물들이면서 예쁘죠? 예쁨. 이제 오빠치로 올라가는데요. 오빠치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칸나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오빠시인데요. 오빠새는 뭐가 있느냐면은 참나물서부터 토란서부터 여기가 지금 오빠시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주먹나무서부터 오빠시로 올라가면서 오빠한테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게 달리아꽃이고요. 이 붉은색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색상들은 다 있답니다. 명자나무가 다시 꽃피기 시작했고요. 이쪽으로 오빠시로 오다 보면은 토란서부터 참나물서부터 쫙 있답니다. 여기가 오빠시고요. 여기가 미창애가 참나물 뜯어먹는 봄서부터 뜯어먹는 참나물. 은근히 참나물이 맛있어요. 여기에 쫙 봄서부터 이 참나물을 뚝뚝뚝뚝 잘려서 참나물은 그래서 실컷 뜯어먹는답니다. 여기가 참나물이 있는 곳이고요. 바흐세미 농원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답니다. 토란 있는 대로 가볼까요? 칠자꽃은 이제 꽃 색상이 제법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칠자꽃이라 그래갖고 색상이 일곱 가지로 바뀌는 칠자꽃이랍니다. 지금 요즘 한참 예쁘게 피었어요. 와, 토란이 이제 캘 때가 되니까는 와, 토란 잎사리 생잎사발 엄청도 굵게 이렇게 토란도 심어놔. 새들이 온갖 새들이 찍찍찍찍 하면서 가을을 반깁니다. 토란 좀 보세요. 와, 이 굵기 좀 보세요. 와, 심어놨더니 완전 토란 이빨이가 완전 연꽃 이파리처럼 엄청도 크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토란도 심어놨다고 바흐세미 농원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답니다. 저 구절초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제 구절초 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집 바로 위가 구절초 동산인데요. 이렇게 봉선화 꽃도 이렇게 와 천정을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쁜 꽃들은 다 화분에 제가 심어 놓는 거고요. 달리아 꽃서부터 와 세팅 바베큐 하면은 세팅 장소도 찍어야지 되겠다. 다시 빻고 이제 이 자리가 바베큐 파티도 해먹고 그러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세팅 해놨죠.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답니다. 시골집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쫙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자연과 함께. 이제 구절초 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슬슬 따라와 보실까요? 와, 영상 많이 찍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요. 한 1시간 정도는 후딱 그냥 지나간답니다. 구절초 동산에 올라갈 때요. 바로 집 위인데요. 이 철, 예쁘죠? 천이롱 꽃이에요. 천이롱 꽃. 그리고 칸나꽃도 이쪽에 많이 심어놨더니 칸나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고요. 천이롱 꽃이 정말 예뻐요. 이게 백이롱도 오래가지만 이 천이롱 꽃도 엄청 오래가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어요. 구절초 동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집 우이고요. 언덕이고요.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구절초 예쁘죠? 가을의 꽃 상징 구절초랍니다. 이쪽이 쫙 피어있는 게 구절초고 하얀색 아마 조금 더 가면은 보일 거랍니다.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에요. 제가 이제 할미꽃 모종을 1년에 막 2,000개, 4,000개씩 씨앗 뿌려서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데다가 다 심어 놓고 봄이면은 할미꽃 구경을 집에서 실컷 하는 거랍니다. 예쁘죠? 오늘 날씨 좀 보세요.
2022년 10월 23일 목요일 오늘 날씨랍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고요. 제가 구절초 동산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반성나무도 쭉 보이면서 창중나무도 보이면서 할미꽃 이제 내년 4월달에 할미꽃 축제할 때 보러 오세요. 꽃구경. 여기가 구절초 동산이랍니다. 예쁜 것 같아요. 구절초는 향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쪽파 6차 심다가 이렇게 집 둘레길 30분만 걷기 운동하고 여기 핸드폰 들고 제가 걷기 운동하는 건데요. 걷기 운동하고 이제 운동 나가겠습니다. 걷기 운동하는 코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를 쫙 보면은 은행나무서부터 단풍나무서부터 가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와, 날씨도 좋고 이제 노래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노래냐면은 양희은의 작은 영문. 좋죠? 제가 운동하는 코스예요. 바로 집이고요. 집 둘레길이랍니다. 깊은 산호설길요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밀망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호설길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남살이 썩어 들어가 몸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옷을 꿀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밀망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작은 연못 노래 좋죠. 예쁜 구절초 꽃도 실컷 구경했고요. 쪽파시 종구시 6차 심는 날에 코스모스도 구경했고요. 금자나 금송아 꽃도 구경했고요. 루드베키아 꽃도 구경했고요. 예쁘죠? 루드베키아 10월달에 이렇게 루드베키아 해바라기 꽃도 구경했고요. 잘 자라준 주먹나무도 구경하면서 바오세미농원 주먹나무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바라기꽃 너무 예뻐요. 와, 해바라기꽃에 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오세미농원에 바오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쪽파 심는 날에 영상 돌렸습니다. 일하다가 잠시 핸드폰 켜고 영상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쌤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좋죠? 고맙습니다.